아, 저 이런 적 처음이라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네. 안승현 씨, 이리 오세요. 기념사진 한번 찍어서 가야 되니까. 저는 정말 이 세 분 나오셨을 때부터 저 팔짱 끼신 오빠한테 사랑의 총알 한번 맞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유나 씨가 도전장이죠. 네. 여유 있어요, 눈빛이. 어머! 이 남자 진짜 인테리 대표 선수 같아요. 잠깐만요. 이 반지 뭐예요? 웬, 이게 무슨 반지예요? 잠깐만. 나 이름은, 내 이름은. 마테오, 내 이름은. 마테오. 근데 왜 여기 낚여요? 아, perché sarai? Me l'ha regalato mio nonno, è un anello di famiglia. Ah, ara voci sua moglie. 애인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Hai la ragazza? No comment. 지금까지 아주 멋진 그리스라 친구, 이탈리안 남성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태리 남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 축구 경기를 봐도 사실 좀 거칠어요. 좀 다혈질이죠? 예, 피가 좀 뜨거워요. 맞아요. 진짜 뜨거워요. 그 탁싱할 때 아 뜨거. 이태리 여자도 그래요? 그럼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이태리 남자 한번 데이트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전화할 때 전화해서 말 대신 노래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네? 전화 왔어요. 화장실 있다고 네. 말하려고 했는데 그 전화 받아서 You are so beautiful. 근데 화장실에 화장실에 있는데 네. 그런데 물 내리세요. You are so beautiful. 예. 이태리 남자랑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진짜 립서비스 많이 해요. 나한테 당신 눈은 맑은 호수와 닮았어요. 그 홍수 물에 빠지면 죽겠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 마리아 씨 이태리 남자 안에 진짜 유명해요. 왜냐면 눈이 진짜 아름답고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눈 파란색 눈이니까 그 노란색 머리니까 예. 진짜 유명해요. 인기 있어. 이태리 남자는 표현을 잘한다 라고 하는데요. 혹시 대한민국 남자는 애정 표현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 남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떤 말이 많길래? 진짜요. 너무 직격한데요? 계속 전화 오고 뭐 화장실 가서 아침 먹어서 이거 해서 이거 해서 짜증나. 아, 이 나라 남자들은 애정 표현 못한다. 페라 씨.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립서비스 안 해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좀 통통한 여자 왔는데 그런 여자들이 항상 그 날씬해 보인다는 말 많이 듣고 싶어요. 독일 남자들이 그냥 솔직히 통통하다고 해요. 미국 남자들은 많이 그런 거 좀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막 great, excellent, wonderful 그런 거 하는데 영국 남자는 조금만 더 not bad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비앙카 씨도 공감? 아니 뭐 미국 남자들 립서비스 많이 하는 남자들도 있지요. 진짜 별로 잘 안 생기던 여자 막 버글버글하고 주위에 예. 그런 남자는 그냥 립서비스 잘해서 버글버글. 여자들이 붙는 거예요. 예. 버글버글이라는 거는 몇 명 정도 되면 그냥 많이 있는 거 아니 그냥 버글버글하게 예. 제가 한국에서 들은 립서비스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네. 외국에서 한 번 더 들어보지 않았어요. 뭔? 너랑 마지막 사랑을 하고 싶다고. 사실은 사소한 말이라도 예, 아끼지 말고 표현하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이태리 남성의 열정적 눈빛 오늘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남자가 데이트 신청하면 튕겨라. 왜 튕겨요? 아니 그냥 여자들이 좀 남자한테 관심이 보여주면 싫어요. 네, 그래요. 조한 씨,
그분이 먼저 대시하셨나요? 아니면 예. 이분이 먼저 그분께 그러셨나요? 어, 오빠가 먼저. 예. 그분이 먼저. 튕기셨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정말 그런 거 귀찮아요. 되게 아, 튕기는 게 귀찮다. 네. 너무 귀찮아요. 아니, 왜 튕기는 여자를 좋아해요? 아, 왜냐면은 남자들이 여자가 자기를 싫어하면은 그거를 도정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훔쳐내겠다 이렇게. 어머. 아 진짜요? 어. 그런 저는, 게 있대요. 저는 웬만해서 싫다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제가 싫다고 하는 건 진짜 싫은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튕기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막 한두 번 정도 튕기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 아, 이거 중요한 얘기래요. 아니 보통 데이트 한 후 전화 와도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좀 기다려야 돼요. 몇 번까지? 응, 몇 번까지? 아마 세 번, 네 번 후 받아들 수 있어요. 보통 아니, 네 남자가 데이트 신청인데 한 번에 바로 예스 하면은 남자가 오히려 별로라고 아니 생각해요? 보통 여자가 네. 남자한테 아주 쉽게 오케이 데이트 하는 거 오케이 하면 다른 남자도 있을 때 쉽게 데이트 오케이 아~ 할 수 있어요. 지금 튕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튕김 구잘 선생님 지금 예, 지금 10년째 계속 튕기고 계신 우리 구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튕겨야 된다? 네. 너무 이렇게 통화도 맨날 하고 문자도 보내주면 이런 거요. 남자들이 너무 빨리 관심 사라지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럼 좋으면 만나서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구자 씨, 자 그러면 사랑이 없잖아요. 싫지는 않아요 그 남자가. 아? 근데 만약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싫지는 않아요. 네. 근데 구자 않아요. 씨, 저 미안하지만 구자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봤던 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식사 좀 같이 하실래요? 글쎄요. 제가는 스케줄 봐야 될 것 같아요. 스케줄 없잖아. 그러면. 생길 거예요. 백화점. 좋아요. 그러면 저녁 때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전화했어요. 자, 스케줄 확인하셨어요? 저와 식사하실래요?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내일은 어떠세요? 그거 내일 되면 알아요. 자, 다음 날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그럼 주말에 어떨까요? 주말에 좋아요. 그럼 주말에 좋아하세요? 근데 튕기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그 남자 다 늑대인 것 같은데 좀 잡아먹는 것이 좋아요. 근데 잡자마자 재미없어 버려. 남자가 진짜 여자를 좋아하면 그래도 끝까지 좋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한테는 좋아 이렇게 빨리 나는 튕겨놓으면 남자가 빨리 관심도 사라지고 좋아도 오면 그 남자 나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나랑 밥 먹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 진짜 좋아해서 전화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 남자들 상처를 받잖아요. 자꾸 안 하잖아요. 그래도 결국 만나게 되죠.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전화 한번 걸어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여자 모르겠지만 여자 댕기는 이유도 다른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얘 사면 너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여자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트 할까요? 좋아요. 너무 외로워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여자 같으니까 이미지 별로 안 좋잖아요. 바로 yes 하면 너무 desperate 같아요. desperate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간절해 보인다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제가 아마 남편이한테 desperate 있었어요. 왜냐면 데이트 처음에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